자, C코스도 마찬가지 시험장에서 출발합니다. 시험장에서 출발하는데 저기 시험장 전용 주차구역이 있어요. 저기서 출발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짤막하게 보여드린 영상 있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차량 확인하시고, 탑승하면 안전벨트 메고, 네. 그리고 멘트에 따라서 시동 걸고, 네.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꺾을 때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좌회전 할 거니까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 횡단보도 앞에 사람에 주의하시고 자 꺼지면 다시 켜고요 자 앞에 신호 바뀌었네요 자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좌회전 할 거고 1차로로 진행할 겁니다 자 기어 넣으시고 출발 핸들 조작에 주의하시고요 제한속도 50km 구간 가속에 주의하십시오. 자, 우회전장에서 좌회전할 겁니다. 500m 앞 좌회전 아, 300m 앞 좌회전 신호등 주의하시고요 자, 150m 앞 좌회전 횡단보도 앞에 공간이 없으니까 정지선 앞에 있습니다. 좌회전입니다. 공간이 있어 앞으로 들어가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쓴 거예요. 저렇게 횡단 물고 있죠. 저렇게 물고 있으면은 예. 실격도 되니까 예, 항상 정지선 뒤에 쓰십시오. 공간이 없으면 자 기어놓고 출발 좌우 확인하고 뒤늦게 뭐 이렇게 횡단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자 1차로로 들어옵니다 자 직진 됩니다 신호 잘 체크하시고 어린이 보호요. 여기는 하정교 쪽은 다 어린이 보호역이고 불법 주정차가 꽤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31km 되면 실격이니까 속도 위반에 주의하십시오. 자, 이렇게 정시 지나가면 가도 됩니다. 예. 이때 만약 횡단보도 있으면 사람 앞에 멈춰야 되고요. 신호가 자주 바뀌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토바이 조심 오른쪽에 30 해제라고 돼 있네요.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50km 구간. 예. 자, 멈춰서 10초 이상 대기 중립. 자, 기어 넣고. 우회전 자, 신호등 바뀌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여기서 바뀌는 건 통과해야 됩니다. 아, 불법 주차가 있을까봐 진로변경 아직 안 했습니다. 특히 커브길에서는 돌자마자 불법 주차가 있을 수 있어요. 커브길 돌고 나서 전방 보시고, 자, 우측 깜빡이만 미리 켜겠습니다. 자, 커브길 돌고 나서 이렇게 차 물고 있는 차들 있죠, 그죠? 저렇게 불법 주차 있죠? 깜빡이 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충분히. 이제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깜빡이 껐다가 바로 다시 킵니다. 자, 횡단보도 앞에 빨간불 확인하고 뒤. 꼭 정지할 필요는 없는데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초록불이면 정지해야 됩니다. 앞에 스탑. 10초 이상 안 걸리면 중립 꼭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회전 초록불 서행으로 우회전 오른쪽 끝차로 핸들 조작 주의 꺼지면 바로 키시고 자 빨간불이니까 정지해야 되죠. 그냥 가면 안됩니다. 자 스탑 하나 둘 셋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오른쪽 왼쪽 왼쪽 차에 주의 자 오른쪽 횡단보도 주의 자 출발 사람이 세 있기 때문에 한번 정지한 거예요. 건드리는 사람 있으면 정지하셔야 됩니다. 3초 정지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1초밖에 정지 안 했는데 3초를 정지하십시오. 아셨죠? 저기 갑자기 바뀌면 사람들이 다 건너버려요. 그럼 실격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는데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정지를 하셔야 돼요. 건너라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 아시죠? 그냥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리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지만 그냥 진행합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리보호구역, 보호구역이면 정지했다 가셔야 돼요. 무조건 정지. 약 500m 앞 500m 전방에서 우회전 불법 주차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신호 지나면 또 다시 어리보호구역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시 정지 중립 저기도 지금 사람이 서있죠 그죠? 그럼 우회전 하다가 직진은 상관없는데 우회전 하다가 사람이 서있으면 무조건 정지했다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꼭 놓치지 마십시오. 자 기어 넣고 출발 직진할 때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람 있다고 그 실격이에요. 현장 사고 위험으로 300m 우회전 우회전입니다. 자 이제 속도 줄여야 됩니다. 30km 약 150m 우회전입니다. 50km 밝히고 그러니까 정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제 상태가 끝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안지고 천천히 왼쪽 안전 확인하고 오른쪽도 안전 확인하고 좌회전입니다. 바로 좌측 깜빡이 중립 안 넣어도 되겠네요. 자 1차로로 들어갑니다. 자 우회전차 조심 왼쪽 1차로 제한 속도 30km 300m 좌회전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30km 구간 마찬가지 속도 주의하십시오. 방금 제가 33km까지 올라갔거든요. 빨리 줄였으면 상관이 없어요. 자 신호 요런 게 이제 실격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빨간불 걸렸는데 제가 지금 거울 보면 정지선을 넘었어요. 이러면 실격됩니다. 요거 주의하십시오. 아셨죠? 아까 우리 좌회전을 좀 빨리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좌회전을 앞차 우회전차 두 대 때문에 늦게 했어요. 그럼 여기가 신호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체크하십시오. 지금 저는 실격이 된 겁니다.
10m 전방에서 좌회전 좌측감 밝히고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적신호에는 좌회전하시면 실격입니다. 초록불에 적신호에는 어디 쓴다? 예, 정지선 뒤에 쓴다. 좌회전입니다. 예, 뒤에 써야 됩니다. 5회전입니다. 네. 중립. 선배 차 오니까 내가 먼저 갈 수 있으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적신호죠? 그럼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 되죠? 우측 앞에 바로 켜고 한번 정지. 하나, 둘, 셋. 브레이크 떼고. 자, 왼쪽에서 직진 차 오고 있죠? 주의하면서 갑니다. 자, 주의하면서. 자, 바로 못 가면 중립. 왼쪽 보고. 자, 출발. 자, 50km 도로입니다. 속도 올리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도로가 사라지니까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보시고 30m 왔죠? 진로 변경. 네, 다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여기서 들어오셔도 돼요. 만약에 못 들어오면은 멈추셔도 돼요. 여기는 멈춰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쪽까지 진행해서 못 들어오겠다, 그럼 멈추고 충전 놓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방지턱 조심, 좌측 깜빡이 켜시고, 회전하는 차가 우선 주의하면서 횡단보도 사람 없고요. 자, 브레이크 바로 얹고, 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네, 이렇게. 네, 횡단보도 사람 없죠? 깜빡이 끄시고. 자, 여기서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가 나옵니다. 15초 중에서 5초 동안 40km를 넘어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500m 전방에서 시험 종료네요.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할 겁니다. 30m 왔으면 이제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빨리 끄지 마시고. 자, 150m에서 시험 종료.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앞에 신호 걸렸네요. 그죠? 그러면 깜빡이 다시 껐다가, 빨간불을 한번 정지합니다. 자, 저기 오른쪽에 표지판 보이죠? 중립 넣고 다시 출발하면서 우측 깜빡이 킬 거예요. 요거는 뭐 자동 감점 항목이 아니라 수동 감점 항목이니까. 자, 기어 넣고 이제 출발 우측 깜빡이 키시고, 자, 충분히 앞에 가서, 자, 이제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예, 진로 변경. 시코 소멸 보이죠? 도착하였습니다. 스탑. 파킹. 주차벨 걸리고, 그 다음에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모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파이팅!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